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결과 보고서 작성들 아니면 개인 분석 보고서들 면접을 준비를 할때 요것까지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 좋다고 얘기를 했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지 않냐 라고 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준비를 필수 사항들은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이렇게 학생들 그 경험을 토대 가지고 요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기관들에서 보통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결과보고서들이 항상 다 있죠. 보통 한 3개월에서 전후로 해서 프로젝트들을 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앞에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또 3개월까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퀄리티를 보시면은 뭐 그 교육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이미 준비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보고서들이 만약 없다면은 면접을 볼 때 어떤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면접관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자, 우선은 이제 면접을 딱 볼 때 지원자들의 그런 서류들을 봐요. 그리고 어떤 지원자들은 분석 보고서들을 프린터 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력서에다가 이제 원페이지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분석 보고서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그냥 서류 지원할 때 그냥 PDF 파일로 지원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이제 원페이지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다 면접관들이 하나하나 또 보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이 아무튼 지원한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능력들을 판단한 하나의 기준들이 돼요. 만약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학원들 쪽에서 배우면은 거의 다 이력서가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학원 쪽에서 이제 배웠던 분들의 그런 이력서들을 보면은 그 커리큘럼 기준으로 이제 자기의 능력들을 이제 정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보안 같은 걸 나는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이거는 공부보다는 강의를 들은 거죠, 사실이요.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했냐, 그것이 바로 이제 개인 분석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만약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 웹패킹을 개인적으로 또 다른 취약한 환경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OWS 기반이나 주의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했던 그런 보고서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모의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강의는 그냥 앉아있으면 다 강의를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작성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이 딱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은, 아, 이 친구들이 모의킹에 맞는지, 아니면 이제 모의해킹으로 지원했는데 뭔가 보안관제 쪽으로 준비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커리큘럼이 뭔가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보안 장비를 이뤘는데 자기는 모의해킹으로 또 지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게 보고서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실제 내가 모의해킹으로 프로젝트를 투입을 시킬 수 있냐 없냐,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냐를 우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 모의해킹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뭐 앞에 선임들하고 처음에는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혼자 바로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해킹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들 대상으로 그 문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들을 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명이서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는 없겠지만 간혹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한 친구들이 신입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를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웹하고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팀원들하고 함께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면접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뽑냐 뽑지 않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면접 때 확인하려고 했더니 보고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력서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웹이라고 모바일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다, 근데 사실상 강의는 들었는데 뭔가 결과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질문할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물어보냐면, 그냥 웹해킹과 모바일해킹 한 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모바일해킹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이 친구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부터는 그냥 노물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냥 최신 공격에 대한 사례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OWS 탑10 항목들이 뭐가 있는가요, 그 순서까지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보안기사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 아니면 자기 경험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을 그냥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뭐 한 30개나 한 40개 정도 준비를 하는데, 그냥 그 순서대로 몇 가지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 친구들한테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으면은 요거라도 질문하겠다라고 해서 질문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친구들이 지원을 했던 친구들이 만약 뭔가 궁금할 것들이 많다, 내가 개인 분석 보고서를 봤더니 잠깐만, 우리 팀원 중에서는 뭔가 리버싱을 할 수 있는 팀원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내부적으로 연구를 좀 할 친구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점검할 친구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분석 보고서를 봤더니 리버싱 쪽으로 뭔가 많이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리버싱 쪽으로 분석 보고서를 봤더니 뭔가 굉장히 좋아, 앞에서 우리 팀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능력들을 좀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을 플러스를 시키기 때문에, 시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버싱에 관련된 어떤 취약점, 내가 뭐 어떤 MS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다,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 분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묻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거 내에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복들을 할 거란 말이죠. 한 번에 보고서가 나오진 않아요, 보통요. 실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는 많이 반복을 하면서 이미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나 분석 보고서 사례가 있으면 그 안에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관들하고 좀 더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의 다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면접관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만약 질문들이 처음부터 답변들을 조금 못하기 시작하면은, 그 뒤부터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든 여러분들한테는 흥미를 느끼진 않아요. 굉장히 보통 한 5분 정도? 5분도 아닙니다. 그 바로 한 3분 정도의 전후에서 판가름이 보통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판가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이 친구가 팀원들하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인력들을 뽑았는데 그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인력에 맞게 준비를 잘 했는지,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공부를 하면서 이 면접에 꼭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뭐 서류를 통과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들은 아니죠. 면접까지 가서 통과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면접에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 요것들 참고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면접관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위해서 모이킹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